맞따라 정처 없이 행복한 대끼리.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. 여름이니까 더워야 곡식이 자라고 사람도 살 길이 열리는 건 알지만 당장 눈앞의 무더위가 부담스럽습니다. 그래서 가족들과 예전에 들렀던 검증된 맛집을 다시 찾았습니다. 점심은 안동의 소문난 집 효자통닭. 조림닭의 원조라고 하는데 찜닭과 마늘닭도 잘합니다. 개인적으로 조림닭을 선호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찜닭을 먹었습니다.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입니다. 1시간 반 가까이 달려야 하는 길을 왔는데 점심만 먹고 가기에는 아쉬워서 사회의 관계망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안동의 또 다른 명물 빵집을 찾았습니다. 시내 주차가 힘들 것 같아 인근 대형 마트에 주차를 하고 잠시 걸었는데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. 평소 고향에서 일할 때면 늘 겪는 일상인데 쉴 때는 가급적 땡볕을 피하고 싶습니다. 북적이는 빵집이 싫어서 가족들이 쇼핑을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. 마트에 주차한 김에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. 시원해서 나가기가 싫습니다. 그야말로 밖은 위험합니다. 돌다 보니 이것저것 사게 되고 결국 구이용 소고기를 바구니에 담아버렸습니다. 저녁거리입니다. 대구로 돌아오는 길 의성의 닭발을 지나칠 수 없는 노릇입니다. 오후 참거리가 필요합니다. 국도를 달려 의성 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할매 닭발. 모든 음식이 맛 좋고 가성비 으뜸입니다. 비빔밥이나 국수는 양까지 압도적인 만족을 선사합니다. 식구들이 가장 좋아라 하는 닭발 두 개를 포장했습니다. 억만장자가 부럽지 않습니다. 삼국유사의 고향인 군위와 다부동 전투의 함성이 치열한 가산을 지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닭발은 자취를 감추고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감미로운 추억을 남긴 채 소고기도 사라져 갔습니다. 그렇게 어쩌다 한 번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배부르고 시원한 하루가 행복하게 저물어 갔습니다.